2023년 사업보고 및 소녀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부 진행을 맡게 된 신정희, 최미애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2023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행사로는 직원 시상 및 경영 실적 보고 후 저녁 식사가 있겠습니다. 2부 행사로는 여러분이 준비한 장기 자랑을 가수 서인선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노고의 격려와 지지를 위하여 귀한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환영의 박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재교육원 박경숙 원장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아무튼 장기요양의 꽃은 주인공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세요.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나눔에 오면은 항상 힘을 얻고 우리가 여기는 젊은 요양 선생님들도 많으시지만 우리가 60대 전후로 일할 수 있다는 거,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예, 남과 돌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기관들을 교육을 해보면 남과 돌봄 선생님들은 예, 탑이에요. 근간보험 공단에서도 이미 예,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오랜 기간 교육에 참여하시고 하셨는데 예, 올해는 직무 교육이 없었죠. 예, 내년에는 이제 보수 교육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찾아뵐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부천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5년 우수기간은 저희 기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양요양재활센터 이영주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많은 돌봄 종사자들이 역량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곳, 돌봄을 공감해주는 곳, 부천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이영주 센터장님 축하의 선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복서골 문화센터에 있어요. 저희 센터는 돌봄을 돌보는 공간입니다. 예,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열심히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우리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일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돌봄 종사자들이 공감과 격려를 받기 위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장기 요양 요양 지원센터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나눔과 돌봄 소년회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내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기교섭 직원 및 2023년 우수직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 장기교섭 직원 표창입니다. 표창자에 대해 상장 및 부상으로 순금 코인이 전달됩니다. 부천 나눔지원 자원센터 출발로 제가 돌봄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근속해 오신
임영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인 노정래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근속 표창 성명 이명순. 귀하는 당사의 입사 이래로 오늘의 이르기까지 20년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동료 직원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표창함. 2023년 12월 15일 사회적 기업주 나눔과 넓음 대표 김경호. 수상자에 대해 상금 및 부상으로 순금 코인이 전달됩니다. 10년 장기근속 직원은 현재 48명으로 시간 관계상 일일이 수상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강정희 님이 대표로 표창을 받겠습니다. 48명의 명량이 티켓 현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기근속 표창 성명 강정희. 귀하는 당사의 입사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동료 직원이 귀감이 되므로 이에 표창함. 2023년 12월 15일 사회적 기업 주 나눔과 돌봄 대표 김경호. 노동강도가 높은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6번을 엄정한 신사에 걸쳐 선전이었습니다. 우수 직원에 대해 상장이 부상이 지급됩니다. 수상자님들은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계신 저희 수상자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보. 귀하는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좋은 기업 이미지 확산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 이에 표창함. 2023년 12월 15일 사회적 기업주 나눔과 돌봄 대표 김경호.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가수 이하예롱은 같습니다. 우수상 안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경기리소 직원 홍창희함이 우수 직원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있겠습니다. 김경옥 대표님은 17년간 사업본부장으로 역임하다 2022년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나눔과 돌봄 및 설립 목적, 가치를 이어가며 여러분이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우라와 같은 이 박수는 제가 아마 내년에 총선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와서 오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참석 못하시나 좀 염려가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9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전체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4년 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제가 남과 돌봄 대표이사로 선임됐고요. 선임하면서 전체 직원과 함께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네,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하면서 각 구별 원래의 참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대 대표이사님의 운영 철학과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지?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뭐를 해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경조사비 인상됐죠? 네. 사회 인상됐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감사금 인상됐죠? 그 다음으로 명절 선물 지급됐죠? 그 다음에 근속 연수대비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졌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그 여러분들한테 급여 요율이 73.5%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쵸? 그런데 작년에 아주 조금 소폭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74.56%. 시급은 13,500원이고요. 가족요양 같은 경우에는 숙가대비 90%. 목욕이 있죠. 방문 목욕은 지금 현재 17,000원인데 18,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부천시를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까지 전체 장기 요양 기관들보다 저희가 시급이 높습니다. 그러면 6시간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관들보다 14만 4천원이 많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네! 그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지 않으면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나눔과 돌봄은 회사의 자산을 늘리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 이익은 반드시 여러분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나눔과 돌봄이 다른 기관보다 큰 차별성입니다.
주주가 살자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나눔과 돌봄은 모든 이익을 여러분들한테 환원하는 게 선대 대표 이사님의 기조였고 저는 그 기조를 이어받아서 충실히 이행할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차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늘 원래 회의 때 외치는 말 1인 1곡의 발굴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사적으로 1인 1곡의 발굴 운동에 동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눔과 돌봄이 지속 발전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회사에서는 복지 정책들이 조금 더 조금 더 한 발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장기위원 기관에서 삼성 같은 기관이 어디냐? 우리예요. 나눔과 돌봄의 복지 정책을 따라올 수 있는 부천시 관내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용자 수가 많아야만 그게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2009년, 2010년에 제가 어느 그 학회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눔과 돌봄을 100년 가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눔과 돌봄이 2009년, 지금 19년, 29년, 곧 있으면 20년입니다. 곧 30년 가는 기업으로, 곧 50년 가는 기업으로 우리가 원하는 100년 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을 가리라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열악한 돌봄 환경에서 수고가 많은 여러분께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노력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 2024년도 직원이 중기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을 비롯하여 사무인력 모두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문희 선생님은 이름과 같이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음식 잘하고 충결하고 우리들 이렇게 이름답게 음식을 해주니까 늙은이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돼서 각 가정마다 기쁨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면 좋겠고 특별히 그 나눔과 돌봄구 사무실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좋은 일 하시며 정말 번영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할지라도 나눔과 돌봄의 이름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눔과 돌봄 성장의 주춧돌을 놓는 주인으로서 나와 내 동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일 1곡의 광고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2024년을 기대합니다. 이로써 1분 행사를 마치고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전력 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나와 단체 사진을 찍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약간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약간 또 긴장하셨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밤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아 잠깐만 춤은 잘 추시는데 얼굴 표정들이 다들 긴장해가지고 떠신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노래자랑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이왕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노래자랑 할 사람들 좀 긴장 좀 풀어주게끔 우리가 춤 한번 춥시다. 그냥 막춤. 자 선생님 음악 좀 한번 좀 더 보세요. 자 막춤 한번 좀 보세요. 막춤. 자 막춤. 자 박수 보내세요. 박수. 춤 제일 잘 추시면 선물 드려야겠다. 선물. 자 춤 제일 잘 추시는 거 선물. 모르겠어. 네, 왜냐면 춤이 다 똑같아. 춤이 다 똑같아. 자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똑같이 댄스를 추려고. 그죠? 자 우리 2부 행사 노래자랑에 앞서서 제가 여기에 있는 선물 좀 드려야 되니까 선생님 3명? 알았어 알았어. 4명 없어 4명? 우리 진정엄마는 7명 났어, 7명. 5명 이루셔! 아니, 진짜야? 진짜로? 5명?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선물, 선물. 아니, 확인 못해. 괜찮아, 엄마. 확인 못해.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언니들. 아이고 어떡해. 아유 죄송해서 어떡해. 선생님 나는 5명이 없는 줄 알았어. 5명이 없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왜 선생님 왜 창피해. 나는 대단 우리 친정엄마가요. 아유 알았어. 나는 우리 친정엄마가 7을 낳았거든요. 근데 여기 5명 낳았다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부끄러울 일이 뭐 있어. 근데 5명 낳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기를 이름을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첫째부터 이름 5명 얘기하세요. 대표님 선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다 이름만 얘기해. 이름 아들 날 낳고 딸 넷 놓고 아들 하나 낳고 딸 넷 낳고 아들 하나 딸 넷 낳고 아들 하나 아들 낳으려고 우리 친정엄마도 딸 7 낳고 8번째 아들 낳거든. 아들 낳으려고. 이야 대단하다. 대표님 선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죠? 예 우리 선생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와우 냈났어. 어디도 괜찮았어. 자 들어가주세요. 예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나는 주민번호 2, 숫자 2가 가장 많다. 5개 이상. 숫자 2, 5개, 주민번호. 주민번호. 2, 5, 2, 2, 4, 2, 2, 막 이렇게 있잖아요. 주민번호 4개, 2자가 숫자 2. 숫자 2, 4개. 나오세요, 4개. 4개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이거 선물이 많아서 선물 좀 드리려고 그래. 자, 나오세요. 오케이. 둘. 4개 이상, 4개 이상. 4개 이상. 5개? 5개도 있어요? 다섯 개 있으면 4개 들어가야 돼, 또. 5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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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4개. 그래, 나 4개, 4개, 4개. 선물 다 드릴 거야. 와, 행운이다. 자, 올라오세요. 5개예요? 4개 들어가, 그럼 이제. 또 5개래, 여기도.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수. 생각 보니까 5개야, 언니? 그래. 자, 나한테 얘기해줘, 진짜. 244-9422. 아유 좋습니다. 5개 박수 보내주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제가 드릴게요. 선물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물을 타려면 무조건 나와야 돼.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뒤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조금 더
즐길 걸 이렇게 항상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즐기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아셨죠? 자, 마지막 퀴즈! 무조건 나와, 이제 질문하면 아셨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 나는 애인이 두 명 이상 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애인이 두 명 이상 있다! 나오세요! 괜찮아! 남편 없어 지금! 그렇지, 나와! 나오세요! 애인 있다! 애인 두 명 이상! 아,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괜찮아! 원래 나와도 괜찮아! 이거. 세 명인데, 세 명! 애인 세 명! 두 명 이상! 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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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아니야! 두 명 이상 무조건! 두 명 이상! 아니야! 두 명 이상 괜찮아! 나오세요! 괜찮아요! 언니 애인 이게 생겼어! 어! 나오셔! 나오셔! 세 명! 애인이 두 명이 여기에는 저기 없어요? 선물 타기 싫은가 본데? 남편 요즘 애인 있는 사람 많은데? 자!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위로! 네.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 엉덩이 춤을 굉장히 잘 춰! 내가 보니까! 음악 한번 주세요! 우리 음악 감독님! 자! 댄스 갑니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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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 선물 세 분께 자 박수도 보내주세요. 근데 진짜 애인 있어요? 이 애인 있어? 이 애인 남자 애인 이름 불러본대 한번 세 명 세 명 이름 외쳐봐 언니. 안기태 유봉이 없어 언니 언니 세 명 남자 이름 될 수 있대 확인 시켰는데 또 경미아 씨 이름 되는 거 아니야 또? 자 남자 이름 세 명 있다고 확인 시켜준대요 애인 세 명. 이선희, 김유아, 내가 또 있는데 생각이. 애인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선물 드릴 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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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두 번씩.
노래자랑 하기 전에 좀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되고, 자 잠시 후에 노래자랑 시작할 건데요,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같이 즐기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네. 자 우리 나눔과 돌봄, 우리 2023년도 송년회 직원 노래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순서, 자 우리 첫 번째 소사구에 계시는 소사구팀, 자 우리 하경장님 계십니까? 하경장님, 자 우리 누나 이명수님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경장님의 평행선 스타트 가겠습니다. 평행선. 어디 이걸로? 이걸로요? 하나씩. 자 우리 첫 번째 참가자 우리 하경자님의 평행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자, 음악 한번 주세요. 음악. 댄스, 댄스. 춤 한번 추면 좋대. 이 선물 좀 드리려고 그래. 자, 갑니다. 아샤.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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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샤. 가서! 왜냐면 선생님 노래하니까 춤을 추셨잖아. 아니 언니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라고. 에이. 선생님 죽을 동안 춤춰줬잖아 백댄서로.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수. 에이. 자 우리 선생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아니 우리 선생님들 어디 가서 똑같은 학원 다니나 봐. 똑같은 학원 다녀 이렇게 똑같이 춤춰.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선택을 부르실 자, 우리 소사구 자, 우리 김소령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올라오시고요. 자, 보약 같은 친구 미민숙 선생님도 대기해주세요.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마지막 선택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김소령님 대표이사인 우리 김경호 대표님의 노래를 한번
노래 잘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대표님 노래가 듣고 싶어서 특별히 초대 갈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이게 흙이 까져요. 제가 이렇게 슬픈 노래밖에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 노래 제목만 얘기하시면 돼요. 열정. 열정? 그래 괜찮아. 열정. 가사가 뭐? 다 나와요, 대표님. 혜영이의 열정. 우리 대표님 노래 혜영이의 열정. 좀 앞에 가서 이게 가사가. 네. 자 우리 김용호 대표님께 사요. 야 이런.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즐기세요. 아우 좋다. 아유 대표님이 노래하는데 다 일어나셔야 돼. 다 일어나. 그 자리에서 같이 춤춘 거예요. 네. 좋습니다.
할게요. 괜찮아요. 다시. 이제 와서 어쩌나 이제 와서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원미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미구 출전하실 우리 참가자 한경수님 어디 계십니까? 한경수님, 차정희 선생님 두 분 앞으로 모실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한경수님 노래 무슨 사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하실 때 나오셔서 같이 춤도 추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보내주세요. 한경수님 무슨 사랑.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한분한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춤도 추고 선물도 당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조금만 기다리셔. 네. 아유, 언니는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당하고 춤도 춰가지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네네네 여섯 번째 우리 흔들린 우정 차정희 선생님. 차, 아 여기 선생님 계셔서 그래서 안 들어가셨구나. 마이크 오죠. 마이크 마이크 어? 마이크 하나 가져갔죠? 누가 가져가셨어? 자, 흔들린 우정
네. 예. 제가 원래 노래를 참 잘해요. 아시죠? 근데 목 감기 못 가기가 어려웠어요. 괜찮습니다.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부장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 괜찮아요. 댄스로 배우면 돼, 부장님. 신나는 노래요. 저 방실에 처차 한번. 처차. 부장님 노래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그지요?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우리 부장님한테. 자 나오셔서 춤 좀 주세요. 자 일어나세요. 정지 네. 일어서. 자 일어나세요 정지. 자 같이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후후후. 아하. 박수. 오정구에서 나오네요. 오정구
즐겨주세요. 아셨죠? 자, 한 분도 가지 않으시고 우리 나눔과 돌봄 선생님들이요, 제가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봤지만 행사 중간 정도에 가시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안 가시고 이렇게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마지막 참가자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후연이 우리 마지막에 2023년